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페스 코리아 전산회계 1급 강의를 진행할 정아름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한국 세무사의 전산회계 1급 자격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릴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IMF라고 하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기업에서의 회계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그 대학들과 전문 고교에서는 이러한 회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그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회계라고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배우기 어렵고 접근하기 난해하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러한 어려운 회계 과목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한국 세무사의 전산회계급 자격증을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회계 과목 쉽게 인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국 세무사의 전산회계급 자격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까요? 자, 한국 세무사의 국가공인 자격증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전산회계 1급은요, 국가공인 자격증으로서 공신력이 인정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시 자격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험 과목 보실까요? 회계원리, 원가회계, 세무회계, I 플러스 실무에서 네 가지 분야로 되어 있는데, 요거 네 가지로 보지 마시고요. 회계원리, 원가회계, 세무회계는 우리가 회계의 종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론 시험으로 보신다고 보시면 되고, I 플러스 실무라고 하는 것을 실기 시험으로 보신다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계원리, 원가회계, 세무회계는 이론 30%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 I 플러스 실무라고 하는 것이 실기 시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실기 시험을 볼까요? 왜냐하면요, 예전처럼 더 이상 장부에 손으로 쓰는 회계 정보가 아니라 이런 회계 정보를 전산화해서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더존 회사에서 만든 I 플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해 놓으시면 자격증 취득뿐만이 아니라 실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자, I 플러스 실무가 실기 70%를 차지한다라고 하면, 자, 회계원리, 원가회계, 세무회계는 이론 30%를 차지하겠네요. 이론이 지금 30%니까 30점인데요. 15문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당 2점씩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따라서 주관식이 아니니까 조금 편리하게 우리가 쉽게 다가설 수 있겠고요.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입니다. 이때 이론하고 실기에 과락이 없어요. 따라서 이론하고 실기 합쳐서 70점 이상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는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부하시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일정을 한번 보실까요? 시험 일정 보니까요, 시험 일자를 중심으로 보시도록 할게요. 시험 일자 보니까 4월, 6월, 10월, 12월로 구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매년 이렇게 시행이 되고요. 1년에 4번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6월, 10월, 12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원서 접수는요, 여러분들 한달 전에 원서 접수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본인이 원하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고 싶으시면 첫날 오전에 아침 일찍 9시부터 접수를 하시기 때문에 접수를 일찍 하셔야 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하시는데 한국 세무사의 자격 검정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포털 사이트에 치고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하셔야 돼요. 특히나 회원 가입하실 때 사진을 또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접수를 하시겠습니다. 장소는 미리 공고되는 게 아니고요. 자, 시험 보기 전에 바로 공고되면 수험표를 출력해서 가져가시면 되고, 또 아셔야 될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4월, 6월, 10월, 12월 중에 토요일이 두번 있고 일요일이 두번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주말의 일정에 따라서 본인이 시험 볼 날짜를 미리 정해 보시고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합격자 발표는 보통 20일 이후에 합격자 발표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시험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 시간이요, 전산회계 1급은 3시부터 4시까지 60분 이내에 시행되고요. 우리 좀 전에 보시니까 우리가 이론하고 실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론하고 실기를 1시간 내에 같이 보는 시험입니다. 따로 보는 시험이 아니라 같이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1시간 내에 70점 이상을 맞는 점수를 획득하시면 자격증 취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자, 좀 전에 이론이 회계원리, 원가회계, 세무회계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구성됐을 때 15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회계원리 문제가 8문제 정도 나오고요. 원가액에 4문제, 세무액에 2, 3문제 이렇게 나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30점을 구성하게 되고, 자, 70점을 구성하게 되는 우리 더존 아이 플러스 그 실무 능력을 보는 시험이 있죠. 그 부분이 각각의 기초 정보 등록, 거래 자료 입력, 부가가치세, 그리고 장부조회,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각각 보시면 지금 처음 보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지금 설명 들어보시면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요. 뭐냐면 첫 번째, 기초 정보를 등록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나 어떤 회원 그 인터넷상에 회원 가입하실 때 뭐 하시나요? 본인 이름도 넣고 주민번호도 넣고 이러한 과정을 겪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회계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보 및 회사의 거래처 정보를 입력을 해줘야지만 이 회계 정보를 우리가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회계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험에서 1번 문제로 나옵니다. 따라서 요거는 우리가 거저먹는다고 생각할 정도 좀 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 부분부터는 회계 지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 자료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회계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증빙들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 회계 정보를 입력하는 그 부분인데요. 당연히 입력하기 위해서는 회계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 거래 자료 입력이라든지 또 거래 자료 입력을 통해서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어요. 자, 부가가치세는 실무자로서 꼭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세금입니다. 국가에서 징수하는 국세인데요. 부가가치세 실무 능력까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통한 장부를 조회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 시험에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론과 실무를 두 가지 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자, 전산회계 1급 출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이 30%, 실기가 70%로 구성되어 있는 시험으로서 이론은 회계원리, 원가액의 세무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계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에서 회계정보를 작성할 때 우리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나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을 회계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작성하는 회계원리가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하는 회계원리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배우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내용이 인식이 안 되신다고 하더라도 수업 내용 들으시면 아마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회계원리라고 하는 부분은 회계를 배울 때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료로서 우리가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특성화고교에서 전문가 과정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자, 원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기업에서의 원가 계산을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인데요. 제조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을 제조기업이라고 하는데 제조기업에서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따라서 원가회계라고 하는 부분이 제조기업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원가회계가 조금 더 넓게 보면 제조기업이 아닌 부분에서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제조기업 위주로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세무회계입니다. 세무회계를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세법을 공부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법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법적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회계를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산회계 1급에서의 세무회계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 즉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만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국가에서 징수하는 국세에는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하지만 좀 쉬운 부가가치세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부가가치세 아주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시는 거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1호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실기는 70점입니다. 아마 실기만 공부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구성이 굉장히 큰데요. 이때 기초정보 등록은 좀 전에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회사에서 회계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PC 능력이 조금만 있으신 분은 아마 금방 배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거래자료 입력 부가가치세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뭘 시작한다는 뜻이냐면 이론을 공부하지 않고는 입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가 많다고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실무 부분부터 우리가 공부한다라는 것은 조금 좀 힘든 생각이고요. 우리가 이론부터 공부를 하고 실무를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편지를 쓴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손으로 편지를 쓸 수도 있고 PC로 편지를 쓸 수가 있잖아요. 편지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글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해계라고 하는 우리가 지식이 있을 때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만 더존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것이 우리가 PC에서 엑셀을 사용하던 한글을 사용하던 다른 것처럼 프로그램을 더존 i플러스를 선택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언어인 회계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하셔야지만 실기를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기에서의 거래자료 입력에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아냐 모르냐가 여기서 또 반영이 되게 되는데요. 자, 점표라고 하는 것을 입력하는 걸 여러분들 공부하실 거예요. 점표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의 회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을 우리가 점표 입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이때 부가가치세가 반영됐냐 반영되지 않았냐에 따라서 점표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이때 일반 점표와 매입 매출 점표로 구분하실 거고요. 특히 부가가치세와 관련 있는 매입 매출 점표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서까지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결산 자료 입력도 배우시는데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 담당자로서 갖춰야 될 하나의 날개입니다. 두 개의 날개가 있어요. 하나는 결산 자료에 입력할 때 결산 능력, 하나는 세무 신고. 이 두 가지 날개가 있으면 완전 최고 전문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산이란 이런 거구나라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 입력하신 다음에는 장부가 자동 작성되는데 장부를 조회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조회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난이도가 높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초 정보나 장부 조회하는 거는 금방 배우실 수가 있지만 그 장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거래자료를 입력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부가가치세도 입력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론과 실기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선순위는 뭐다? 이론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예,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자, 취득했을 때 혜택을 보도록 할까요? 혹시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갖게 되는 가산점이니까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요즘 학점인정제라든지 이런 평생 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학점인정 관련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전산회계 1급이 원래는 학점이 인정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올해부터 4학점이 인정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4학점 하면요 어떤 부분인가요? 학교에서 한 과목을 한 학기 동안 들었을 때 보통 2학점에서 3학점을 따게 되죠. 하지만 이 자격증을 2, 3개월 열심히 공부했을 때 4학점이 바로 취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을 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높은 자격증인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초부터 탄탄하게 올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산회계 1급 자격증에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게 전산세무 2급이지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산회계 1급에서 특히 처음 회계를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산회계 1급에서 시작을 해서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까지 올라가면 아주 훌륭한 회계 전문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학점이요. 전산세무 2급하고 전산세무 1급은 여기 4학점이 비할 바가 아니죠. 그만큼 또 어렵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하시다기보다는 전산회계 1급부터 공부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회계격리 담당자 및 세무회계사무소 입사 시 자격증이 우대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공부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취업을 하신 분들도 뭐예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어디 어디 졸업해서 이력서가 끝내면 어떤 좀 이 사람은 좀 열심히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시대예요. 그만큼 평생 교육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격증 공부를 하시면서 이직을 하실 때나 아니면 취업 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특히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더존의 I+라는 프로그램, 즉 실무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시면서 실무 능력도 키울 수가 있고, 물론 실무에 취업했을 때 또 우리가 접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들어간다고 하면 금방 우리가 적응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앞으로 회계 전문가가 되실 분들은 이 자격증을 꼭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강의 진행을 어떻게 할 거고 합격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가? 자, 아까 이론하고 실무 연습이 구분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자, 이론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회계는 외국어예요. 기업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듣는 언어가 많아요. 그렇지만 외국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물론 암기도 좀 해야겠지만 하다 보면 어느샌가 실력이 자라있는 것처럼, 자, 각각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개념체계, 회계원리, 원가회계, 세무회계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자격증 취득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위주의 그 포인트, 중요 포인트를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제가 수업 시간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거를 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실무 연습은요, 아마 프로그램을 보시면 처음 보시기 때문에 낯설고 요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또 우리가 좀 전에 보셨다시피 1시간 내에 봐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내에 본다라는 것은 뭔가 익숙해져야지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는 전산 회계 1급 그 실무에 대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우리가 새로운 실무 버전, 왜 새로운이라고 되어 있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I+가 아닌 네오+라고 하는 구 버전의 시험을 봤었는데 올해 바뀌었죠. 그래서 I+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운영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1시간 내에 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실전 연습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게끔 할 겁니다. 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2011년도에 전산 그 기업 회계 기준이 많이 바뀐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바뀐 부분에 대한 내용도 포인트로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옛날 책과 지금 책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최근 출제되는 유형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론과 실무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론, 실기 두 번 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결과 및 효과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 이론과 실무를 이러한 그 우리가 강의를 열심히 듣고 열심히 우리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자격증 취득을 할 수가 있겠죠. 자격증 취득을 하고 또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는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상위 과정에 자격증도 준비하기가 엄청 쉬워지고요. 또 회계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한국 세무사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회계라고 하는 기업의 언어는 아주 기본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해 놓으시면 다른 자격증 취득할 때도 공부를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또 I+라고 하는 실무 응용 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도 어떠세요? 한글이나 엑셀을 공부하고 나면 다른 프로그램, 워드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거 아시죠? I+라고 하는 회계 전산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나셔서 회사에 취업했을 때 우리 회사는 I+를 안 쓰는데 라고 하더라도 어떠세요?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회계 1급에서 집중하신 부분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좀 뽑아봤는데요. 그 내용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전산회계 1급은 전산회계 2급과 전산세무 2급과 어떻게 다르나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배울 게 이제 전산회계 1급이고요. 요 전에 아주 기초적인 제일 쉬운 시험이 바로 전산회계 2급이고요. 전산세무 2급은 조금 더 어려워지는 시험인데 요 내용 보시면 금방 파악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산회계 1급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부가가치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니까 전산회계 2급에는 원가회계가 들어가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들어가지 않네요. 그리고 전산세무 2급에는 원가에게 부가가치세, 회계원리, 재무회계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범위가 확장되면 전산세무 2급, 범위가 줄어들면 전산회계 2급인데요. 그러면 저는 처음 공부하는 사람인데 전산회계 2급부터 하면 안 될까요? 물론 전산회계 2급부터 해서 차근차근 가셔도 되는데요. 여기 전산회계 1급의 수준이 회계원리부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전산회계 2급
1급을 하실 분들이 전산에게 1급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특히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학점 인정이나 나는 이 자격증으로 취업할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전산에게 1급 정도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 부가가치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 부분이 들어가 있는 전산에게 1급부터 공부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실기 비중이 70%인데 실기 위주로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기 중요하죠. 왜냐하면 70점이니까요. 아까 70점 이상의 만점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론이라고 하는 기본 지식,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실기를 만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론을 중점적으로 사실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기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물론 실기도 한 시간 내에 봐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스킬,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기에 대해서 어디 하나에 치우치지 말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죠. 전공자가 아니시래요. 근데 취득할 때까지, 전산에게 1급 취득할 때까지 수험 기간을 보통 알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시느냐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하루에 뭐 두세 시간, 한두 시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최소 평균 3개월 정도 하시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면서 보면, 2개월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 합격하세요. 물론 합격 점수가 여러분들 80점 이상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90점 이상이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가끔 하고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은 2, 3개월이 또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하신다라는 전제하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2, 3개월 안에는 우리가 자격증 취득을 꼭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산에게 1급 과정 우리 이패스 코리아에서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산에게 1급 이패스 코리아에 오셔서 여기 세무회계 자격증을 클릭을 하시고요. 세무회계 자격증에서 여기 전산에게 1급을 클릭을 하십니다. 전산에게 클릭을 하시면 자, 포인트 전산에게 1급 정아름 강사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여기에서 뭐 지금의 뭐 맛보기 강의를 보신다든지 해서 확인하시고 예, 수강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수강 신청을 하시고 이제 수강을 하시면서 어려운 사항들이나 질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질문에 대해서는 이거 뒤에 나와 있는데 뒤에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질문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또 올리실 수가 있고요. 자, 저희 강의 이름이 포인트 전산 회계죠. 그래서 그 교재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 전산 회계 1급은 벌써 10년째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우리 전산 회계 1급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교재 중에 하나고요. 따라서 우리 전산 회계 1급을 포인트로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를 준비하시면 i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 까지 부여가 되니까 그거 기억을 하시고 프로그램 설치부터 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교재를 준비하시면 아마 어려움 없이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죠. 수강 시 궁금한 사항 어디서 질문하시면 되냐면요. 요 게시판 보이실 거예요. 게시판에 보시면 그 학습 질의 응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올리시면 바로 제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여기 담당자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거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질의 보통 하시는 게 프로그램이 잘 안 깔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으신데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럴 경우엔 또 여기 담당자분이 또 원격도 해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또 이론이나 아니면 뭐 그 실무 프로그램 입력하는 데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건 또 제가 바로 질문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이러한 질의응답이 좀 활성화돼야지 여러분들 학습 효과도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산에게 1급 강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도전하고 싶으신 마음이 드시나요? 자, 전산에게 1급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자, 회계 전문가로서의 첫걸음 잘 뛰도록 하시고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